그래서 오늘 제목이 본능과 죽음의 족보입니다. 본능이란 것은 우리의 의식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.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. 의식이라는 것은 이성에 의해서 움직입니다. 생각하고 사고하는 걸 움직이지만 이 무의식은 의식을 받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동물의 세계를 자주 봅니다. 그러면 누우라는 짐승이 있어요. 사슴과인데 누우는 태어나자마자 빨리 30분 내에 이 뛰어다녀야 합니다. 그러지 않으면 사자나 하이에나에게 잡아먹힙니다. 태어나자마자 바로 막 발부둥치면서 서려고 합니다. 넘어지면서 자빠지면서 30분 만에 뜁니다.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엄마 젖을 찾습니다. 아, 이 기가 막히죠. 뭘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을 찾습니까? 그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 본능이라고 합니다. 그 바다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어미가 알을 낳을 때 되면 물에서 나와서 해변 저쪽 산 쪽에 거기다 알을 수도 없이 놔요. 근데 알에서 깨어나자마자요 바다 거북이 요만한 것들이 막 다리 줄지어서 쫙 바다로 향합니다. 아니 뭘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왜 산으로 갈까고 왜 바다로 갈까요? 자연과학에서 본능이라고 그러는데 이 본능이라는 것에 대한 진정한 정체를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. 참 신비입니다. 짐승도 의식을 가지고 있다. 그러나 단, 이 자아의식은 없다. 이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면 세계 속에 본능으로 뭘 가지고 있냐면,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경험들이 쌓여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우리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, 이 무의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장소입니다. 이게.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가, 로마서에서 육신, 육체라고 그랬을 때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이 몸이 아니고, 막이 몸이 아니고, 육신을 따라 살지 마라, 육체를 쫓지 마라 하는 그 육신과 육체가 바로 이 무의식에 해당하는 거예요. 여기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을 때에 사단이 이 무의식 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담의 영혼을 점령한다는 것이죠. 이거는 사탄 마귀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은 아닌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탄 마귀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이 깊은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. 또 전생이 있고 후생이 있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.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. 그건 사단이 주는 지식이에요. 윤회가 있다거나 또한 제가 예전에 많이 했던 초월적 명상을 통해서 이 내면 세계로 가서 초월하고자 하는 인간의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이게 숨어 있어요.